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잠복해 있는 입국자가 제주 여행에 나섰다 확진되는 등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7번째 확진자인 27살 A씨. 지난 24일 유럽 유학 중에 입국한 뒤 집에서 스스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함께 비행기를 탄 32명이 자가격리됐지만 도내 접촉자는 택시기사 3명에 그쳤고 마스크도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가격리하면서 3일 이내에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 주소가 제주다 보니까 제주로 와서 바로 다음 날 검사를 받게 된 거죠. 따라서 지침을 충분히 준수하셨던 거고요. 문제는 닷새 동안 제주 여행 뒤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20살 B씨와 B씨의 어머니의 동선입니다. 지난 20일 지인들과 제주에 온 B씨 모녀는 렌터카를 타고 편의점과 커피숍, 마트를 다닌 뒤 한화 리조트 제주에 투숙했습니다. 둘째 날 제주 시내 식당과 빵집, 숙소 내 시설들을, 사흘째는 서귀포시 성산읍 커피숍과 해비치 호텔에 투숙해 수영장 등을 이용했고, 나흘째는 호텔에서 조식을 한 뒤 오한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심해져 병원과 약국 등을 들른 뒤 우도에 갔고, 마지막 날은 카트장 등을 들르고 서울로 돌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문 장소만 20곳, 접촉자는 47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어제 밤에 갑자기 손님들 밖으로 내몰 수가 없어서 이제 호텔에서 일단 이동 자체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 체크하고 있고 거의 다 마쳤을 겁니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조사로 1차 확인된 동선이 길어 CCTV와 일일이 제조하다 보니 일부 장소에서는 아직 접촉자 수도 파악하지 못했고 추가 동선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는 집단 감염 가능성도 있어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우도 도황산에 함께 탔던 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이 입국 뒤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방역 지침을 어겼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씨는 지난 20일 어머니 등과 함께 제주 여행에 나섰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날부터 오한과 근육통의 증상을 느꼈지만 4박 5일간 제주에 머물며 방문한 곳만 20곳. 정부가 이미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는 14일간 자유격리하라고 권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제주를 찾은 겁니다. 돌아가는 날 강남에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정도로 코로나19에 대해 걱정을 했다면 비행기를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주도는 이상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A씨 모녀에게 손해배상 1억 여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가 코로나19의 피난처가 아니고 마스크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해외 입국자들은 잠복기 내에 제주에 오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제주 일정 중에 찾은 의원과 약국에서도 해외 방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선별진료소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입도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한 뒤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처럼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확진자들로 인해 도민 사회의 여론은 분분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자는 의견부터 섬지역 특성상 의료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주여행 자체를 오지 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픈 걸 알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입는 걸 알면서도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여행을 가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이나 저희들 막 화가 나요. 그냥 좀 그 여행 같은 거는 자제하고 세계적으로 다 번지니까.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2주간 제주를 봉쇄하자는 극단적인 국민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도민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제주 지역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대와 제주관광대는 비대면 수업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다음 달 6일부터 대면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국제대도 비대면 수업 기간을 2주 연장하고 제주한라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비대면 수업 기간을 무기한 연장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제주 3개 선거구의 5연속 승리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은 6대 공약을 발표했고 지역구 탈환을 목표로 한 미래통합당은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등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3개 선거구를 모두 지키겠다며 일찌감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 제주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한 6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진상규명과 배보상 방안 마련,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 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등입니다. 제주도를 위하고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6개 공약은 그런대로 제주도한 제주를 만들었는데 커다란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송재호 후보의 전략 공천에 반발해 박희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원 2,100명이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부승찬 예비 후보는 선대위에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내부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경제 살리기와 도민통합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제주에서 민주당의 16년 독주를 막아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놓자고 결의를 낮았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을 펼쳐 더불어민주당의 16 내지 20년 독주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제주민의 희망의 불씨를. 당내 경선에 나섰던 4명의 예비후보 모두 선대위에 참여해 통합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는 30일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진보의 바람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양기련 예비후보의 사퇴로 제주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민생당 제주도당은 정당 투표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모두 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제주시 갑선거구에 송재호, 장성철, 박희수, 임효준 후보가, 을선거구에 오영훈, 강은주, 전윤영 후보, 서귀포시 선거구에 위성곤, 문광삼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갑의 고병수 후보와 제주시 을의 부상일 후보, 서귀포시 강경필 후보는 내일 등록할 예정입니다. 후보가 답하다. 오늘은 제주시 을선거구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선정한 7대 어젠다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을 비교 분석한 시간입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와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 방안, 청년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대안을 보도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발전이 너무 많이 되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자연경관이 안 보이고 훼손되고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진짜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라져가는 제주의 자연경관. 대규모 해외 자본 유치와 난개발 속에 제주다움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특별법상 제주의 지향점에 대해 시각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국제자유도시가 미래 지향적 가치와는 동떨어져 있다며 제주의 지향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 기본 정신을 지키는 수준에서 제주현실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 방안으로 오영훈 후보는
물류체계 개편을 통한 1차 산업 경쟁력 향상을 제시했고 부상일 후보는 주민주도의 관광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오영훈 후보는 표준 컨테이너 도입과 대형 물류기지 건설 등을 통한 동아시아 물류허브를, 부상일 후보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광산업과 연계한 4차 산업 육성을 구상했습니다. 취업난과 치솟는 집값, 높은 생활비용 때문에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세대가 제주에서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 유권자들을 위해 오영훈 후보는 학력 출신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부상일 후보는 극심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청년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사회가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가 포함되어 있는 서귀포시 선거구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주 MBC 등 제주지역 언론 4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제2공항 문제를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위성곤 후보는 찬성한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공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적 투명성을 비롯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필 후보는 사실상 확정된 사업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2공항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미 확정한 사업입니다. 신속히 추진해야 됩니다.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서로 구체적인 해법이 없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게 강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강 후보께서 실제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 후보 또한 뭐 별다른 갈등 해소 대책을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상적인 얘기를 제외하고 좀 구체적으로 그럼 갈등 해소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보다 낙후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교육기관 유치를 공통적으로 공약했습니다. 제주대 약대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약대를 유치를 해서 생약 바이오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귀포의 특성화된 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을 유치, 설립하겠습니다. 위성곤 후보는 4년간 의정활동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며 젊고 힘있는 재선의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 강경필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실패로 서귀포시가 위기에 처했다며 새로운 정당과 인물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산지와 남부의 호우경보가 북부와 서부 동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한라산 삼각봉에 121mm를 비롯해 제주 17, 서귀포 77, 성산 38, 고산 27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육상의 강풍특보, 해상의 풍랑특보가 예보돼 있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사이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되며 국제 공조와 디지털 포렌식 등의 업무도 분담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의 돈의 연루자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A씨와 20살 B씨,
25살 C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야겠다고 속여 15명에게 3,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C씨는 지난 1일부터 9일 동안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길 잃음 사고 511건 가운데 174건이 4월과 5월에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고사리를 꺾다 길을 잃은 사고가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레길 탐방 43건, 오름 등반이 4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소방본부는 오는 5월까지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주도는 상인연합회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을 직접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도 상품권 발행 예산을 지원하기로 관련 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지역 상품권을 직접 발행하고 현재 30개 전통시장과 일부 상점과 슈퍼 등으로 안정된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